성폭력 피해를 공개한 뒤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 문제, 어제 전해드렸죠.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부터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고리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국가인권위로부터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당한 사실을 인정받은 남도학숙 전 직원 오모 씨. 우여곡절 끝에 복직했지만 소송이 이어졌고 5년째 싸움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을 휩쓴 미투 운동에도 성폭력 피해자만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은 여전합니다. 실제 서울여성노동자회 올해 조사에 따르면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파면과 해고, 집단 따돌림 등의 2차 피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가운 주변 시선에 피해자들의 상처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무 막막하다고, 나는 이렇게 당해가지고 하고까지 내가 그만두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피해서 안 나와야지, 내가 왜 그 사람들을 피해서. 참지 못해 문제를 키웠다며 되레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되게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했을 때는 쟤는 뭔가를 계획했어. 되게 꽃뱀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것들로 이미 어떤 틀 안에서 피해자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도 피해자라는 고백으로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린 미투운동. 하지만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위두유운동은 아직 먼 이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